1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별로 예비 소집이 실시됐습니다. 코로나19로 수험생들이 지켜야 할 방역 수칙 등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능을 앞두고 고3 수험생들에게 수험표가 나눠집니다. 수험생들은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시험 유의 사항을 듣고 배부된 유인물을 꼼꼼히 들여다봅니다. 수험표를 받아둔 수험생들은 수능 시험이 다가왔음을 실감합니다. 그동안 많은 준비를 했지만 떨리는 마음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많이 떨리지만 준비한 만큼 열심히 하고 오겠다는 마음만 있습니다. 수험표를 받은 학생들은 배정된 시험장으로 이동해 위치를 확인합니다. 코로나19로 시험장 내부로는 들어갈 수 없어 시험장 배치도를 보고 자신의 자리를 확인합니다. 시험에 대한 긴장감과 함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도 지울 수 없습니다. 비록 백신을 맞았지만 하루 사이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날까 걱정이 앞섭니다. 코로나 때문에 시험을 물론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해서 본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돌발적으로 발열이나 유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한 대로 수능 잘 봐서 별탈 없이 보고 나오고 싶습니다. 시험실에는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수험생은 최대 24명만 배치됩니다. 지난해와 달리 칸막이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스크를 벗는 점심시간에는 칸막이가 설치됩니다. 학생들에게 제공될 간이 칸막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면으로 되어 있어서 점심시간에 자신의 책상에 이렇게 설치를 한 뒤에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식사가 끝나면 이렇게 접어서 수거함에 제출하면 됩니다. 수험생들은 시험장에 입실할 때 발열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열이 나거나 의심 증상이 있으면 시험장 내 마련된 별도 시험실로 이동해 시험을 보게 됩니다. 37도 5부 이상이 될 학생들은 별도 시험실에 보내게 되면 다시 재측정을 해서 거기서 37도 5부 이상이 되는 학생들은 별도실에서 시험을 치게 되고 거기서 담당하는 모든 교사들은 감독이나 그 요원들은 방호복을 입고 수능 전날 확진이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알리면 시험장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수능 당일 새벽 확진이나 격리 통보를 받아도 시험장을 재배정받아야 합니다. 올해 경기 지역 수험생은 14만 3,942명, 지난해보다 6,252명이 증가했습니다. 시험장은 7,321개로 지난해보다 450개가 늘었습니다. 수험생은 18일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고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을 마쳐야 합니다. 헬로 TV 뉴스 김호입니다.